오구째 높은 공을 찍듯이 때리면서 우측에 안타. 이승화 3루 밟고 홈으로, 공도 홈으로, 홈에서도 홈에서 아웃입니다. 양의지가 이승화를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타구가 안타가 되는 순간 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아, 물론 뭐 과감한 주루 플레이는 뭐 나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초반이고 주자 1, 3루가 되는 상황, 박현수 코치가 조금 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 민병원의 송구, 그리고 양의지가 다리를 활용하면서 홈플레이트를 막아섰습니다. 브로킹도 잘했고요. 예. 타구가 그렇게 멀리 뻗어나가는 타구가 아니었고, 또 민병헌 선수의 어깨가 강하고 정확하거든요. 그렇죠.